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지 얘가 살아있으려니 생각은 못했어요. 도친다. 참 믿기지 않을 일이고. 이게 발견 당시에 차고 있었다는 목줄이에요. 이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5년 만에 찾았어요. 소리마! 우리 아들. 얘가 5년 만에 찾은 우리 아들이에요.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연락받고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애 잊어버렸는데요.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가문도 없고 없고 그 장사도 하다가 내팽개치고 찾아가고 잠깐 가는 게 한 1년 가더라고요. 여보세요? 소림이 찾았다고요? 소림이 어디서 찾았대? 소림아! 진짜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얘가 꼬랑지를 막 풀려갔다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5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기견센터 갔을 때 물어봤어요. 어디서 발견됐는지. 근데 의외로 너무 가까운 데서 발견됐어요. 네, 얘가 소림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빼했었는데 네. 지금 되게 예뻤다 너. 일로 와봐. 봐봐. 주인이 잠시 외출해 있는 동안 집을 나온 대가포나 쇠사슬로 된 목줄이 있었고. 근데 목줄이 있었어요? 네, 목줄이 있었어요. 이게 발견 당시에 차고 있었다는 목줄이에요. 이야, 엄청 녹슬었네. 이 바닥에 꽂혀 있었다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분뇨 냄새도 나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99%? 똥, 오줌, 잠자리 한 군데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림이가 11월 18일 날 저희 병원에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항문 주위에 염증하고 종괴가 다량이 확인됐었습니다. 만약 소림이가 어머니하고 다시 만나지 못했으면요. 살면서 이제 배변장애라든지 다른 문제가 컸을 겁니다. 빨리 잘해 겨울 날 텐데. 엄마도 계리 장치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느슨해져요. 이렇게 녹이 쓸 정도면 그 계리 장치도 많이 유격이 생겼다거나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강아지한테 5년이면 사람한테는 30년이 넘어요. 세월이 다 바뀐 거예요. 강산이 다 변하고 그러니까 냄새는 벌써 다 날아갔죠. 집은 없었는데 근처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 동네를 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리 와봐. 너 봐봐. 우리 콜리, 킹 콜리. 이 아이는 우리 소림의 아들. 아들? 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손 주는 거예요? 어구, 엄마 손 줘요 아들. 엄마 손 줘요 내 새끼. 어떻게 살았든 살아 돌아와서 내 품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딨어요.